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은 우리 때만 해도 목사가 되려면 대학교를 일반 대학교 철학과를 해야 돼. 일반 대학 무슨 과? 철학과. 일반 대학 철학과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 그러면 공부가 좀 내가 볼때 이렇게 좀잘 어울려. 근데 언제부턴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좋다. 거기서 영어를 하고 신학을 하면 좋다. 그러더니 언제부턴 경영을 하고 신학을 하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 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게 무슨 경영 같지,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그 뉘앙스의 조그만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본질적인 안 보이는 것과, 그러니까 이 본질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현상은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콩을 하나 봐도, 콩을 하나 딱 봐도 콩의 본질이 보여. 콩이지. 그러면 콩의 현상은 깍지. 그렇지. 그러니까 콩 뭐가 있고 깍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콩알. 아, 그러니까 콩 깍지는 뭐고 현상이고 콩알은 본질이다. 사람도 본질이 보여. 영혼이고 현상이 보여. 육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 뭐와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요,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요. 말은 그렇게 차리야, 말은. 그리고 교회를 봐도, 이 교회를 봐도 교회의 본질이 교회야. 그러면 교회의 현상은 뭐냐? 교회당이야. 교회당은 뭐고 교회는 뭐냐? 교회당은 건물. 교회는 뭐요? 성도들.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100점, 0점, 그러면 어느 게 좋아? 100점이 좋지. 90점, 10점, 그러면. 90. 그런 건 실력이 아니요. 그건 누구든지 알아. 근데 49점 오고 51점 오면. 에? 49점 오고 51점 그러면은? 그게 그거라고 그래. 그죠? 안 그래. 100점, 빵점은 100점이 중요한 걸다 아는데, 51점과 49점은 그게 두점 차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선거에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는 당선이고 하나는 낙선이고 이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아, 조금 차이가 천지 차이다. 시작. 그렇지. 근데 그 조금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리헌 거요. 자.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단속 온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두 번째 생활 지침, 뭐를 지켜서 산다? 교통법규를 지켜서 우리가 아쉬운 대로 몇년 동안만, 10년 동안만 뭐를 안 내면, 교통사고를 안 내면, 그 들어가는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180만 채를 무료로 지어서 공급하면 서민주택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홍은 성결교인들은 이제 10년 동안 뭘 없다. 교통사고 없다. 교통사고 났다고 신방 오라면 목사님 가지도 마세요. 예. 가지도 마라. 그냥 기절로 나서서 오라고 해버리세요. 그말안 들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아, 이분들도 그래.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꼭 가로수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요. 가지고 이렇게 가다 어디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돌아버렸어. 이렇게 확 돌아버렸어. 그랬더니 가로수 뒤에 담았다가 잡았어. 하이, 그러니까
아유, 좀 봐주시오. 막 근데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 또 한 대가 확 하더니 그냥 가버린 거요. 위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왜 저 사람 위반했는데 안 잡고 나만 잡냐? 항의를 했어. 똑같이 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냐? 저 사람 안 잡고 항의를 딱 하니까 이 경찰관 아저씨는 말이, 여보시오, 잘 들으시오. 아니,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다 잡어? 잡히는 놈만 잡지? 그러면 그 경찰관 아저씨 말이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리하다 그거요. 그게 맞는 게 아니지. 왜? 물고기야. 물고기하고 내가 잡힌 거는 다르지. 나는 뭘 해서 잡혔고? 잘못해서 잡혔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뭔 잘못했어? 그거는 뭐 해서 잡힌 거요? 재수 없어서 잡힌 거고. 나는 뭐 해서 잡혔고? 잘못해서 잡혔고. 근데 저 사람도 뭐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잘못을 했는데 왜 안 잡아? 그 비유가 언뜻 들으면 같은 비유 같지만 사실은 같은 비유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뭐과 같은 거니? 애들이 이제 어린이 책일수록 그림이 많이 나와. 어른 책일수록 그림이 없고. 근데 성경 66권은 다 뒤져봐도 그림이 안 나오니 얼마나 성경이 성숙된 책인지 알겠죠? 아이고, 제가요. 아이고,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다니다가 결심을 하고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요. 죄송해. 한 장을 못 넘기고 그만뒀네, 내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까지는 정했잖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데, 이게 무슨 산부인과 책이냐, 뭐냐, 이게. 거기만 넘어가면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그냥 그만 둬버렸다니까. 예. 그런 성경책을 은혜 받으니까 수십 독을 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이 책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밑에다가는 발을 만들고 위에다는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연결해라. 그치? 네, 이렇게. 그러면 코끼리 밑에는 뭔 다리? 코끼리 다리. 호랑이 밑에는 뭔 다리? 호랑이 다리. 오리 밑에는 뭔 다리? 오리 다리. 그것은 쉬워. 그것은 애들도 해. 왜? 장경원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런 게 어려워. 여우 밑에 늑대 다리. 개 밑에 여우 다리, 늑대 밑에 여우 다리.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연결하려면 뭐가 돼야 돼? 에? 이거는 동물 박사가 돼야 돼. 동물 박사가 돼야 돼. 아하,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른 건 구분을 하는데, 엇비슷한 것은 구분을 못하더라. 근데 이 엇비슷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엇비슷한 것이 그게 그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엇비슷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 에이? 그렇지. 네 새끼하고 남의 새끼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이거는 틀리다, 그 말이요. 진짜 돈하고 위조지폐는 어때요? 비슷하잖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래도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자, 그와 같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 결혼을 해보니까 신랑이 쌍둥이요. 몰랐어. 아니, 근데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으로 살아봐도, 여보 그러면 재수씨 접니다 이러는 거 있죠. 어? 시숙 그러면 여보 나요. 아, 너무 똑같은 거요. 아, 근데 분별을 못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렸어.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왜?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똑같다니까. 에? 아니 똑같다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응. 아무리 똑같아도 안 되지. 그러지요? 네. 그 봐. 이게 똑같은 것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조금의 차이가. 에, 그래서 저는 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나 혼자 이렇게 해봐요. 에, 진리는 축소해도 진리고 확대해도 진리여야 된다. 에, 시작. 근데 그냥 보면 진리 같았는데 확대하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리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남자는 다 목사가 되고 여자는 다 사모가 되면 괜찮아. 인류 역사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어. 왜? 그냥 다 목사,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러면 이제 목회할 거 없어. 다 목사니까.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살면 돼. 그잖아. 그잖아. 다 목사니까. 뭐 따로 목회하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목사하면서 직장생활하고, 목사하면서 사업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진리를 오해해서 부작용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자, 교회당은 뭐다? 교회당은 현상. 교회는 본질.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오해오면 아 뭐는 필요 없다, 교회당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왔어. 무교회주의. 교회당은 필요한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근데 왜 이게 무교회주의가 문제냐면 콩깍지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건 뭐를 해놓고 필요 없어? 콩이 연글어 놓고. 연글지도 안 했는데 콩깍지를 까버리면 콩이 죽어버리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당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교회가 구원을 얻어간다 그 말이죠. 예, 예. 그 얘기를 하려고 말을 빙빙 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필요 없는 것과 과정에 필요한 것을 구분을 못하면 이게 자칫 오해를 한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요, 대부분 이단이 뭐냐면요, 아니 저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그러거든 흔히. 에? 아니 도대체 이단이 뭐가 잘못됐냐 그래. 그 얘기는 거의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거의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그거를 구분을 못하네.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0, 90, 10 이거는 구분하는데 41, 49, 51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거는 왜 그러냐. 49와 51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네, 49와 51을 구분을 못해서 그 조금 차이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실력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영분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대부분 다 뭐과 뭘로 되어 있다? 본질과 현상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본질을 추구해야 돼? 현상을 추구해야 돼? 그런데 세상은 뭐를 추구해? 교회는 뭐를 추구하고? 그 차이라 이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맨 화장만이야. 얼굴을 3시간 고정만 화장만 할 줄 알았지 그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은 도대체가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쁜데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무식한 소리만 팡팡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 그러니까 떡은 뭔 양식이고, 몸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떡은 어디로 가고? 현상으로. 말씀은 본질로. 바로 그거요. 그것도요 얼마나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러면 그 만자 하나 넣는 거고 안 넣는 거고 그게 차이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만자가 들어감으로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느냐? 알아,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래.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좋다. 그렇지. 몸은 뭐고? 현상이고 마음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마음이. 그래 놓고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몸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막 집 들였나 갔더니 막 너무 좋아. 막 집이 막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좋아. 그래도 먹고 집에 와서 쭉 뻗어 누우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좋아. 원래 좋기는 어디가 좋았는데? 친구 집이. 근데 친구 집은 뭐가 좋고? 현상이 좋고. 내 집은 뭐가 좋고? 본질이. 왜? 내 집은 뭐가 편하니까. 그렇지. 이제 몸 편안하고 마음 편안한 게 이제 뭔지 알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잠언 15장 17절을 보세요. 잠언 15장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채소와 고기는, 채소와 고기는 뭐요? 현상이야. 사랑과 미움은 뭐요? 본질이야. 그러니까 고기면, 고기 먹으면서 내후간이 다투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뭐 하는 게 낫다? 살아가는 게 낫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리밥에 갓김치 하나 놓고 그 갓김치가요, 그냥 또 아무나 여수 돌산 갓김치라고 있어. 제가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갓김치를 하나 담아주는데 끝내주게 맛있대. 무궁회야. 무궁회로 아예 교회에서,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공장을 해. 교회에서. 나는 참 그거 좋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그 농촌은요 참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고. 1년 되면 돌 예배가 한 번도 없다네. 장례식만 몇 건씩 있고. 어떤 분은 얘기 들었는데 청년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68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면 주일학생이더만. 아니 이거 지금 근데 지금은 농촌교회도 다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농촌교회도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잘 지어놓은 농촌교인들이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심각함을 모르는 거야. 나 참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애를 낳아. 그래갖고 어디다 맡겨? 농촌 할머니다가 맡겨. 할렐루야. 아유 지금 애 낳아야 돼. 아유 지금 나는 교회와 아파트 텅텅 비어가는 게 내 눈에 막 환상처럼 보여서 그래. 나는 이게 지금 이거 교회 텅텅 빕니다. 왜?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 사람이요. 지금 서울 시내도 목사님 주일학생이 적어, 초등학생이 서울 시내도 지금 줄어듭니다. 작년엔가 8만 명인가 줄었다니까. 초등학생이. 지금 산부인과가 병원이 안 된다니까. 없어 애들이. 낳지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낳아야지. 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은 기념으로 가셔서 하나씩 더 낳으시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할머니들은 또 절제하시고. 그것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되나 못 되나 은혜를 받으면 이 사건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농촌은 자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교회에서 도와야 되는데 그 돕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농촌 목회자는 무언가 교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같은 목회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서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도우면 한 달은 살겠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차라리 몇 백만 원에서 뭐 소를, 뭐 송아지를 몇 마리 키운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교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생활을 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물론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목사님은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이 무궁회로 농사를 친 그거를 김치를 갓김치를 담아가지고 도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꼭 한번 사다 드시기를 바래요. 아주 아주 보통 맛있으면 내가 말을 안 낸다니까 그냥 아주 예. 자 그러면 돌산 갓김치 하나 놓고 꽁구리 밥이라도 여보 들으세요. 아이고 저는 배불러 당신 먹어. 당신 잡숴. 당신 먹어. 그러면 여보 공평지게 절반씩 먹읍시다. 이렇게 사는 집하고 갈비를 막 재서 구워놨는데 쳐다도 안 보고 먹으니까 옆에서 성질 나가지고 아이 좀 같이 좀 먹어요. 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식구들은 생각 혼자만 다 먹어요. 그러면 미안하네 여보 당신도 먹어. 이리 네가 벌었냐? 네가 벌었어? 아이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에도 반절은 벌었다고 법에서도 인정을 해줘. 고기 반찬 놓고 싸우는 부부하고 갓김치 놓고 사랑하고 먹는 부부하고 어떤 게 나서? 갓김치.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뭔 집이요? 하여튼 말만 하면 좋은 것 같다. 붙이기는 아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의 여유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현상은 갖춰가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결혼해서 신혼초에 단칸방에 살 때 생활은 어려웠어도 뜨거운 부부의 정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생활은 좋아져서 아파트는 커졌고 차는 좋아졌고 생활은 나아졌는데 요새 딴방 쓰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웃는 것이 어떻게 들킨 것처럼 웃냐. 그러면 내 박자로 내 박자로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으면 1등 시작. 4등 사랑도 없는 데다가 축복도 다 떠나면 4등 시작. 그러면 사랑이 있고 가난한 거하고 재산은 좀 있는데 아주 지금 막 못 살게 미워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낫겠어? 사랑이. 바로 그거요. 그게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근데 또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냥 뭐 딴 방 써도 좋으니까 그냥 돈이나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변질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가정이 진짜 많이 변질돼. 그래가지고요 언제부턴가 신랑이 월급만 딸꾹딸꾹 들어오면 안 들어와도 여자들 찾지도 않아요 요새.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어? 여보 어떻게 해? 오늘 야근이라 집에 못 들어가. 그러면요 아이고 무슨 회사 그게 야근을 자주 한데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끊더니 할렐루야. 나는 왜 그러나요? 나는 별걸 다 연구를 해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나 천사는 영이죠. 인간은 영과 육이 있죠. 짐승은 육만 있죠. 몸만 있잖아. 몸. 근데 이게 다 달라. 근데 이 영만 있는 거는 영과 영이, 영과 영이 이렇게 만나죠. 인간은 영과 영이 만나고 육과 육이 만나죠. 이거는 육과 육이 만나죠. 인간만 두 가닥이 만나. 근데 이 육과 육이 만나는 것을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이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을 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찡과 찌릿찌릿이 다 있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아니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누가 모르지 누가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는 못 들었으니까 내가 전에 선 거예요. 이야 인간이요 신비로운 게 하나님은 뭐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때 그 감정이 뭐예요? 찡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감정이 찡했다 그 말이야. 그 찡했어. 그런데 짐승들은 찡은 없고 뭐만 있어 그냥? 찌릿찌릿만 있어. 그냥 앙커더고 수커더고 붙여놓으면 찌릿찌릿 찌릿찌릿 그것만 있어. 근데 인간은 짐승 같으면서도 신 같으면서도 영혼도 있으면서도 육체 그래가지고 찡하고 찌릿찌릿이 두 개가 붙어. 이야 이거는 참 인간은 창조의 신비다. 그래서 먼저 남자와 여자가 탁 눈을 보는 순간 뭐가 생겨? 찡이 생겨. 그 찡을 못 참으면 찌릿찌릿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은 찡과 찌릿찌릿이 두 개가 붙어서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오. 근데 문제는요 이 찡이 끊어져. 살다가 보면 이 찡이 이게 본질이고 현상인데 찡이 끊어져. 그러니까 찡은 없고 찌릿찌릿만 붙을 때 이게 살기는 살아도요 별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이 찡이 바람나가지고 딴 여자한테 갔다. 그래가지고 바람나가지고 다시 아내의 손을 잡으면 여자들이 꼭 욕을 할 때 결이 가이 개 같은 놈 이러더라고. 그죠? 응. 아니 근데 왜 사람을 아니 저리 가이 나쁜 놈아 이래야 되는데 이 개 같은 놈 왜 그럴까 몰랐지. 이 찌릿찌릿만 추구하는 놈 그 말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은 찌릿찌릿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붙어야 된다. 찡이 붙어. 일반적으로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해. 경상도 남자들 갖고 말을 잘 안 해. 하도 안 해서 세어 보니까 하루에 딱 세 마디 허드라네. 밤은 나 얼라는 찾아 세 마디. 그러면 진짜로 경상도 남자가 말이 없냐? 아니야. 술집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요 오만 얘기 잘합니다. 네. 마누라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밥 묻나? 밥 묻나? 이렇게 물어봐. 술집 여자한테 물어볼 때 밥 묻나?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에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오만 얘기를 잘해. 마누라하고만 말을 안 해. 왜? 그게 정서야 내가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인이 그걸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 살다가 한 번은 이분이 부부학교를 가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숙제가 나왔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숙제가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 그 딱 숙제를 보는 순간 뭐합니도? 왜 못하십니까? 내삼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죽인다 캐도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졸업이 안 됩니다. 우짤고 우짤고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로 가서 허리를 꼭 껴안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 평생 처음 해봤어. 그러니까 여자도 처음 들었잖아. 놀래가지고 뒤돌아보더니 무엇고? 와 안 하던 짓 하노? 그러니까 남편 꼭 껴안고 있다 하는 말이 숙제다. 근데 이제 그걸 해놓고 이 남자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죽인다 해도 못 할 일은 아니다 했잖아. 두 번째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또 가지고 허리를 꼭 껴안고 또 얘기한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 근데 이건 숙제 아니다. 어제는 뭘로 했고 숙제로 오늘은 사랑으로. 그 순간 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자가 탁 보라도 못 보고 딱 서더니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우는 거야. 왜? 그때 찡이 통한 거야. 그 찡. 근데 제가 감의 통계로 뭐 정확한 조사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감의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부부는 연령 따라 지역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통틀어서 열이면 일곱, 여덟은 찡이 끊어졌습니다. 한 일곱 정도는 끊어져 있어요. 그냥 찌릿찌릿으로 살아요. 그나마 그 찌릿찌릿도 끊어지면 이제 늙어서 끊어지면 괜찮은데 살아있는데 끊으면 이제 그거를 별거라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데 전기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외도라 그러고 그거를 못 견디면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로 저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이 사위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내가 27살 먹었을 때 나를 데리고 왔다 하면 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주지. 아니 내가 지금이니까 약간 삭어서 그렇지 나 27살 때는 진짜 장동건이 못지 않았어요. 아우 진짜. 예?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예, 내 사진을 그때 사진을 아니요 정말이요 장동건이 못지않게 잘생겼었어 내가. 그런데 내가 목사지 뭐 생활을 어렵게 옵니까? 내가 뭐 속을 새깁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아내에게 강조하기를 당신은 진짜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을 알아라. 그게 내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아우 진짜 저는 좋은 신랑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감사해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왈 좋은 신랑 젊으시고 궁시렁 궁시렁 그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불만이냐 당신이 어? 그랬더니 좋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대회 끝나면 부흥이 간다고 가방 사진을 모시고 나가가지고 지금 여지껏 집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금요일날 철야 때나 들어가 금요일날 철야 때까지 집회를 하고 그것도 수원에서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금요일 철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보고 토요일날 아침에 뭐 회의하고 또 신방 밀린 것 좀 하고 저녁에 또 부흥이 갔다가 주일날 1, 2, 3, 4, 5 예배드리고 부흥이 또 나가니 좋으면 뭐하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여보 당신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면 내가 무능해서 아무데도 찾는 이가 없어서 당신 꽁무니만 붙어있는 신랑이 좋겠냐 아니면 좀 유능해서 좀 자주 못 보더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좋겠냐. 어?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나 좀 괜찮은 직장 다니는 좀 떠있는 사람이 그래 내우간에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치기 사빠뽀 이런 부부가 어딨냐 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야. 이게 도대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속세기는 남자하고 안 살아봐가지고 이게 지금 호강이 겨워가지고 귀한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이론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뭐 저 집은 나오고 통해놓은 게 있나 뭐 아멘을 야 엄청 세게 어쨌든 감사해요. 나는 내가 1%도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했어. 이 아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게 행복하고 호강이 겨워서 모르는 줄 모르고 그런 줄만 알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가 질서가 없어지더만. 질서가 집에 가면 막 올라타고 까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짓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 이래야 되는데 목사는 뭐 나한테도 목사인가 여보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화장실을 가면 문을 안 닫더만. 왜 화장실 두 개 있잖아요. 애들 같이 쓰는 거 있고 저 안에 부부 쓰는 거.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갔을 때 사모님이 문을 닫읍니까? 닫어? 어, 아주 거기는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네. 우리 집은 언제부턴가 안 닫어. 내가 보니까 문을. 장로님 닫어요? 뭐 그런 건 알기나 해야 그냥? 네. 문을 안 닫어. 그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그 닫지도 않는 문짝을 왜 만들어서 건축비만 올리냐. 어차피 닫지도 않으면 커튼이나 하나 쳐놓고 말지.
그런데 문을 안 닫고 소변을 보고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 소리가 문을 안 닫으니까. 근데 아, 그 소변 보는 소리가 경쾌하지가 않아. 내 건강은 잘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 힘들지? 내가 잘해줄게.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내가 잘해줄게. 그래. 어디 우리 신랑이 잘해준다고 했다고. 막 우는데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왜 나는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 알으라라고 생각만 했지 이 표현을 못 하고 살았던가. 그때 뭐가 갔나 봤더니 찡이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부에게 찡이 살아있나요? 그게 본질입니다. 남자들이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실험을 해보세요. 아파트 벨을 띵동 누르면서 여보! 야! 아빠 왔다! 그때 아내와 애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여보! 아빠! 하고 나오면 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띵동 해도 꿈쩍도 없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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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 거야 문 안 열고 그랬더니 안에 속에서 나오면 시끄러요 어지간히 눌러 싸매 나가고 있구만. 그건 찡이 꺼진 거야. 그 인생 잘못 살은 거야. 천하 없는 돈을 벌고 천하 없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찡이 꺼진 부분은 이미 본질의 한 가닥이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 찡이 끊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혼의 기회가 온 걸 감사하죠. 이해가 돼요? 뒤집어서 그 찡이 끊어지면 남편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내가 참된 자유를 누렸다고. 그러니까 보는 데서야 울겠지만 마음속에.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충고를 드리자면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것보다 나를 바꿔서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한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찡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 찡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밖에 생활하면서도 기다리는 아내의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그게 찡이에요. 내가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배고프고 기다리는 그러면 어차피 못 가도 전화를 하죠. 여보 저녁 그냥 빨리 먹어. 나 오늘 회사에서 늦을 것 같아. 여기서 먹고 갈게. 그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안 기다리는 것을 아내가 배고프게 기다린다는 느낌이 전혀 오지를 않는 거야. 왜? 찡이 꺼지면. 그 찡이 더 강하면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 회식이 있거든. 못 들어가. 집에 당신 혼자 해먹어야 되는데 여보 귀찮으니까 해먹지 말고 나가서 그냥 좋은 거 사 먹어. 돈 아끼지 말고 꼭 좋은 거 먹어. 응?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그렇게 말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근데 이런 남자 있어. 나 오늘 못 들어가는데 말이요 너 돈 쓰지 말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라잉. 그날 팔보채 시켜 먹습니다. 성질나서. 그러면 들어갑니까? 미리 전화하세요. 여보 나 오늘 몇 시쯤 퇴근할 것 같아.
저녁 같이 먹게. 여보, 너무 반찬 많이 만들지 마. 당신 힘들어. 목사님 그랬잖아. 여수 돌산 갓김치만 있어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너무 많이 만들지 마. 이따 저녁 같이 해요. 진수성찬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런 남자 있어요. 나 오늘 집에서 밥 먹는데 말이요, 너 나 밥 좀 먹게 해줘봐라. 어? 내가 왜 집에서 저녁을 안 먹는지 아냐?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좀 먹게 좀 해줘봐잉. 그날 음식에 다 침뱉어 놨습니다. 성질 나가지고. 이제 알겠어요?